사실 이 질문에 대한 답은 늘 받을 때마다 바뀌는 것 같아요. 사실 데뷔 시점에는 에선 에, 데뷔 시점일 때는 사실 되게 명확했거든요. 음원 차트 1위 하는 아티스트, 그리고 사실 스타디움도 아니었어요. 그냥 체조 경기장을 돌수 있는 그런 아티스트가 되고 싶다라는 그런 명확한 뭔가 목표가 있었는데, 지금은 뭔가 좀더 심리적으로 그리고 본질적으로 약간 들어가는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냥 좀이 자리와 이 위치가 좀 사람을 만드는 것 같은 기분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인지를 하고, 그리고 좀더 건강하게 음악이면 음악, 퍼포먼스면 퍼포먼스로 표현을 하는 게 저의 지금으로서는 궁극적인 그런 뭔가 목표이자 제가 되고 싶은 그런 아티스트 사람이 아닌가 싶고요. 그리고 좀 꾸준하게 본질을 잊지 않고 계속해서 발전해 나아가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다는 생각은 늘 하는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좋은 질문 정말 감사드립니다. 예.